자, 잘 쉬셨죠? 예, 적격이 부정되는 경우 보도록 하죠. 246페이지입니다. 적격이 없다라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적격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먼저 태아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뱃속에게는 대법원 판례가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게 내용이고, 태아는 출생년까지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태아는 거절 내지는 않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민법상 조합도 등기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이란 것은 농협동조합도 있고, 뭐 신협동조합도 있고, 수협, 축협 많이 있고, 뭐 공법상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많이 있는데, 그런 조합은 다 법인이니까 등기는 다 허용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조합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데, 민법 말하는 조합이란 게 무엇이냐요? 민법 배울 당시에 기약법에 기약이 몇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민법의 기약이 총 14개 있다고 배웠죠? 그 중에 하나의 기약이 조합계약이에요. 이건 기약이고 법인 아닙니다. 민법상 배울 때 매매계약 배웠어요? 교환 알아요? 증여 알죠? 그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는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이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불러요. 대가 주고 빌릴 때가 임대차, 공짜로 빌릴 때가 사용대차, 써서 없어지는 것을 소비대차. 이제 대화가 되네. 물건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 공사 맡기는 계약을 도급계약, 그 다음에 업무 맡기는 계약을 위임계약,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 좀 찾아주세요, 전봇대 사진 붙여놨죠? 현상 광고계약, 그 다음에 화해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계약도 있는데,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제가 청약할게요, 승낙하세요. 나도 싫어. 이게 청약승낙 하자고요. 저 1억, 여러분 1억, 자본금 2억으로 우리 건물 1층에서 식당 같이 하실래요? 네, 오케이. 되게 싫은 표정 대답했는데, 자, 나도 싫어. 어쨌든 간에 식당 같이 하기로 지금 입을 맞췄죠? 동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동업하기로 약정은 맺었지만, 조합계약은 체결했지만, 뭐 상가 산게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등기 못하는 거예요. 등기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본금이 얼마가 있어요? 2억 가지고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취득을 했는데, 이 소유권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둘이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라고 부르고, 공동소유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둘이 만난 관계가 지분 형태일 때는 공유고, 그 다음에 떼거지로 만나는 경우는 총유란 말 쓰고, 기획 형태일 때가 합유입니다. 둘이 조합계약으로 만났기 때문에 소유권은 합유다, 이게 문제인 거지, 조합이 합유가 아니에요. 조합은 뭐 하는 계약? 동업하는 계약이고, 동업하려고 상가를 샀을 때이 상가 소유권이 합유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출 문제에서 한번 나오기를, 다음 중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답이 된 거지, 민법상 조합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또 한번 나왔던 것은 2인 이상이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토지는 공유로 등기한다. 이게 심취문이에요. 만만한 질문 아닙니다. 이 질문은 두명 이상이 농장을 같이 공동 운영한대요. 이게 뭐 하는 계약? 동업하는 계약. 그죠? 동업하는 계약은 뭐예요? 조합계약. 조합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는 얘기. 이렇게 문제 나온 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제는 조합만 등기 못한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조합 뜻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이란 것은 두명 이상이 상호 공동 출자해서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조합계약 그럽니다. 조합은 뭘로 등기하실 것? 합의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학교 등기할 수 없다. 학교의 경우 등기 허용하지 않는데, 학교의 경우는 세 개로 나눠서 공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더라. 다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서울대학교, 등기할 때는 국가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고, 주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공립학교 많이 있죠. 공립은 지자체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며,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거지 학교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예요. 요세 가지로 등기하는 방법이 학교 등기하는 거지 학교 등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우 행정구역상 읍과 면과 동과리, 읍과 면과 동과리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국가 등을 통칭해 부를 때를 공법인이라고 부르는데, 공법인의 경우는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 국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뭐 멀리 써놓고 물어봐야 모르지. 여기 국가 국립대학 국가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써놓고선 여기서 물어보고 한 30cm 떨어져가지고서 국가 등재할 수 되니까 국가 등재할 수 있나? 야 등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 금방 지금. 서울대학교 누가 앞으로 등재하라 그랬어 금방. 국가. 그럼 국가 등재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지금. 자 등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멀리 떨어졌으면 내가 모르겠는데도 요만큼 떨어졌는데 자. 그러면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 등기할 수 있을까? 시도 당연히 등기합니다. 그다음에 시군구까지 등기를 허용을 하는데 이 구는 자치구예요. 자치구라는 얘기는 특별시하고 광역시 구까지만 등기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과세권이 있어요. 세금 거둘 권리가 있으면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묶어놓으시면 편할 겁니다. 그럼 이제 대전광역시 서구 등기할 수 있다요. 광역시가 대전이 광역시니까.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구는 등기할 수 그건 없습니다. 왜?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네,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구까지만 등기하는 것이고 그 외구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리는 과세권이 없죠.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규정이 독립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때는 법인 아닌 사단 구성할 때 등기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이제 둔산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가 원칙인데 여러분 저 둔산동 주민들이 만 원씩 걷어서 마을 회관 짓게 되면 이 마을회관 누구 거예요? 둔산동 거예요? 둔산동 주민들 거예요? 주민들 거죠. 이 주민들 소유 부동산을 등기할 때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모임을 둔산동으로 정한 겁니다. 이건 등기할 수가 있다. 이거 둔산동 소유가 아니라 주민들 거를 등기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는데 여러분 교재에서 읍면 독립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 돼 자연불확인 독립의 경우에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조직체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비법인 사항으로 볼수 있으므로 독립명의로 등기할 수는 있다. 예외규정이에요. 여기에 19회 때 기출문제로 나온 것이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 잘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법상 주업이 가장 중요해요. 민법상 주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얘가 민법상 주업은 계약이에요. 동업하는 계약.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신청 당사자란 말 나오는데, 당사자의 경우는 공동신청할 경우에, 권리자가 누구인가, 의무자가 누구인가 분석하는 것이 오늘 둘째 시간 중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요. 이걸 잡아놔야지만,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즐겁게 놀수 있습니다. 공동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권리자가 나오게 되고, 등기 의무자가 나오는데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을 해놔야지만 다음 주 수업이 편해집니다. 권리자의 경우는 밑에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법이니까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이 절차법 가지고 세분하시면 돼요. 절차법이 등기법입니다. 절차법에 따지는 기준은 즉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권리를 얻는 자가 있고 등기를 통해 권리를 잃는 자가 있더라. 얻는 자가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잃는 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할까요? 매수인 취득하겠지요. 그럼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는 아세요? 예, 그래도 많이 성장한 거예요. 1월달 수업 나갈 때는 이것도 몰랐잖아요. 네, 눈안 보이게 잘한 거니까 역시 콩나물은 잘하고 있어요. 뭐는 잘한다고요? 네, 콩나물은 잘해요. 수업 3시간 들어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시간 지나면 그래도 꿋꿋하게 잘합니다. 옛날 학교 다닐 당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1단 그때 구구단 배웠죠? 그렇게 어려웠어 그죠?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알게 되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2차 포기하지 마세요.
2차 포기하면은 내년에 또 보는데 내년에 별로 즐겁진 않을 거야 아마. 오늘 할때한 방에 다 끝나야 돼요 뭐든지. 자, 그래서 매매랑 반대 입장이 환매 특약이란 말에 따라붙는데, 환매란 것은 입장이 뒤집어지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이제 시험에 잘 내는 것들은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취득하겠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와 반대말이 전세권 말소할 때는 또 입장이 반대 개념이 되겠네요.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요거는 외우시라고 했어요. 의무자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 이게 쭉 나와야 돼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이해 갔어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게 되면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을이 전세권자가 있더라. 오케이? 전세권자 입장에서 전세권을 설정할 때가 있고 전세권을 말소할 때가 있더라요. 설정할 당시 전세권자 입장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저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설정할 때 전세권자 입장은 권리자 입장이죠. 전세권을 말소할 당시에는 전세권자가 의무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요거까지 하나 더 업데이트 시키게 되면 권리자 입장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 입장이니까 더하기 빼기로 바꾸면 더하기 입장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 말소하면 이름이 등기부 당 지워지고 없어지죠? 요건 빼기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피해보는 자 입장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2억이란 전세금을 주고서 잘 보세요. 요건 알아야 되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억이라는 전세권을 주고서 전세권 설정할 당시에는 전세권자가 권리자 입장이고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됐지요. 이제 입장에서 더하기는 빼기만 이해하시면 돼요. 전세금이 3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이란 말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그럼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증액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권리자 입장. 오케이?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고 반대 전세금을 1억으로 감액하게 되면 이건 더하기 빼기 빼기면 전세권자가 의무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저당권으로 말 바꿔서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똑같은 개념이에요. 증액하는 경우는 더하기 개념이죠. 저당권자가 권리자 채권 감액은 저당권자가 의무자로 빠지는 거예요. 존속기간 연장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기간 연장하게 되면 더하기니까 전세권자가 권리자 기간 단축으로 전세권자가 의무자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걸 잡아내야지만 밑에 박스에서 니은번 디귿번 두 개 봐드릴게요. 니은번의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가 되면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며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 말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에 근 저당권 채권 최고액 증가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니까 근 저당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 이해 갔어요? 예, 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로 이해해서 갖다 붙여놔야지 대화가 되지 그냥 자기 혼자 해석하다 보면 답이 틀려요. 자, 전세금을 증액하면 더하기 입장 빼기 입장 더하기 그러면 전세권자가 계속해서 권리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전세금을 감액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빼기면 전세권자가 의무자로 바뀌는 겁니다. 채권의 증액은 더하기 빼기 더하기 저당권자가 권리자. 오케이? 채권의 감액은 저당권자가 의무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면 똑같아 개념이 이자가 올라가도 더하기 빼기 더하기 개념 저당권자가 권리자 이자가 내려가는 경우는 빼기 저당권자가 의무자. 이렇게 잡아놔야지만 안 헷갈리니까 여기 더하기 빼기로 해서 증액감액 나오게 되면 그 말뜻 해석하시면 답이 떨어져요. 요거는 이해 안 되면 5월달 또 들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4번 더 남았어요. 이제 우리 수업 들은 두 번째도 밖에 안 들은 거고 4번 더 들으니까 그때 한번 아시면 돼요. 지금까지 2차 과목 손잡고 책 붙들고 공부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1초도 안 됐으니까 아닌가 이제 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기 좀 이해 갔어요? 하나 더 보자고 이제 이제 이전 등기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지상권 이전 등기란 말 나오는데 전세권으로 갈게요. 똑같이 전세권을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 받는 자가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전 받는 자가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전세권자가 등기부상 권리 상실함으로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요 두 가지 무조건 남겨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숙제예요.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세권 말소할 때 의무자? 전세권자.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전세권. 이 두 개 반드시 남겨하실 것. 이거 가지고 말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지상권 이전 등기는 지상권자. 저당권 이전은 저도 똑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요거 응용해서 두 개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중요하니까 잡아놓으시고 요게 좀 헷갈리죠? 헷갈려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아, 그럼 통과. 그다음 이제 오른쪽 보시면 양자관계는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과 신청권의 구별이라는 말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 수인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이 매매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이제 매도인인 의무자가 있고 매수인인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등기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겁니다. 등기를 넘겨주시죠. 요청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청구권 누가 누구한테 행사했어요? 등기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행사했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반대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안 가져가게 되면 거꾸로 의무자 쪽에서 등기를 가져가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등기 가져가시오를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인수 또는 등기수취청구권을 부르는 겁니다. 등기인수청구권 둘 다 등기청구권인데 단 권리자가 행사할 때 뭐라고 부르고 등기청구권 의무자가 할 때 등기인수 청구권 그럽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청구권 권리자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청구권의 색깔은 맨 밑에 보니까 박스에서 맨 밑에 박스에서 개인끼리 주고받은 권리입니다.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행사하다 보니까 이건 사적인 권리, 공적인 권리 사적인 권리 줄여서 사권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에 청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단독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할 때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단독신청은 청구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구권 언제만 나온대요? 공동일 때만 나온다 기억하시고 등기 청구가 들어갔더니만 상대방의 등기를 넘겨주면 좋은데 넘겨주지 않더라. 이때는 판결로 강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판결이 다른 말로 이행 판결이라고 불러요. 이게 청구권의 색깔이 될 것이고 반대로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과 을이 어떤 등기 신청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겠죠. 요거 어디다 신청해요?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을 등기 신청권이라고 부르고 이 신청권은 사권이 아니라 공적인 권리 공권이라고 불러요. 누구를 상대했으니까 등기 소상대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은 공동 신청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소유권 보조 등기는 단독도 가능하다요. 그럼 등기 신청은 공동, 단독 둘 다 가능하고 신청했더니만은 등기원이 등기를 안 해주더라. 이때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게 차이점인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구권 언제만 발생한대요? 공동일 때만 나오고 단독은 나오지 않아요. 언제만 나온다고요? 공동일 때만. 이걸 나중에 언제 써먹느냐? 가등기 배웠어요? 예비등기 가등기? 가등기 왜 한다고 배웠어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그럼 청구권이 있어야 보존하겠죠? 아닌가? 청구권을 보존한다면서요. 그럼 청구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문화재가 있어야 하듯이 그럼 청구권 보존하려면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구권 언제 발생해요? 공동만. 그럼 공동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독 신청할 때 청구권이 없으면 가등기 할 수가
없다가 되고 빠져나가 버려다 나중에. 그 나중에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를 이걸로 풀게 되면 한 방에 딱 잡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가등기하고 다 외워야 돼요. 가등기 왜 안 돼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그럼 청구권 언제만 나오더라? 공동일 때만. 그럼 말을 엮게 되면 공동 신청할 때는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겠지만 공동이 아닌 것들은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풀고 나가시면 나중에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를 한 방에 딱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써먹으면 요긴하게 써먹어요. 다른 것들은 나올 건 아니니까 청구권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 단독시청이란 말 나오는데 단독시청할 때에는 공동시청이 원칙이지만 되게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단독시청할 수 있도록 귀를 터놓게 됩니다. 법에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독시청할 때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할 당시에는 단독시청할 등기로 인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합병이 상속이 있다가는 법인합병 등기도 단독시청할 등기가 됩니다. 포괄승계가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세 개 있다고 배웠죠? 상속이 있고 회사합병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는데 상속이랑 회사합병은 단독시청할 등기지만 포괄 유증은 공동입니다. 거기 하나 차이점 나니까 비교하시고 세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시청할 수 있다고 따로 다룰 것이고요. 네 번째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도 단독시청할 등기이고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단독시청할 등기인데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와 바뀌고 지번 바뀌는 경우 이게 부동산 표시라는 것이에요. 소재 지번 바뀌었다고 피해볼 사람은 없으니까 단독시청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얘기는 등기 명인이 권리자를 의미합니다. 권리자가 누구인가 나오는 것은 세 가지예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 요게 바뀌는 경우를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바뀌었다고 피해볼 자가 없겠네요. 단독시청할 수가 있는 것이며 6번이 요게 신탁인데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자 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공동신청할 등기지만 특례 규정이 이 경우 해당 신탁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신탁 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해서 이게 작년에 개정안이에요.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독 공동 단독 이걸 다르면 재신탁 그럽니다. 뭐라고요? 재신탁 수탁자가 다시 신탁을 또 하는 거예요. 신탁도 단독이고 재신탁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박스는 다 알게 될 법은 생략하고 오른쪽에 판결하는 게 나와있죠. 이제 판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판결은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데 얘는 시험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결은 단독 신청하는데 어디까지 단독 신청하느냐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까지 단독 신청 인정해줍니다. 화해조서, 일락조서 등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지만 판결과 조서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공정, 증서나 또는 본집행이 아니라 가집행 선고받은 경우도 단독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럼 단독 신청하는 것은 뭐하고 뭐만 판결하고 조서까지만 단독 신청하되 공정증서 가집행 선고 단독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할 때 이건 책 줄쳐드릴게요. 다시 먼저 보자고 단독 신청할 때 판결 어떤 판결이냐 해서 원칙은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딱 하나가 가능한 게 형성 판결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형성 판결의 경우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 요게 이제 딱 하나 나오는 형성 판결인데 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에서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가 있으며 형성도 승소한 자가 있고 패소한 자가 있을 경우에 누가 등기할 수 있느냐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행 판결의 경우는 승소한 자만 가능하고 패소한 자 등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형성 판결의 경우는 승소한 자, 패소 둘 다 가능해요. 여기서 나왔던 여기 차이가 나니까 문제 나온 거 19회 시험, 24회 시험 두 번 냅니다.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그럼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할 수 있고 승소한 자만, 형성 판결은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이 차이점인데 앞으로 많이 배울 것이 이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의 경우는 이 집에 대해서 이 사례 반드시 남겨 놓으셔야 돼요.
암기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저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이 매도인 등기, 의무자 입장, 을이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매매계약은 등기신청이 공동신청할 등기죠. 근데 문제는 대금을 다 받은 매도인이 돈 받고 등기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 얘가 돈 받고 등기 넘겨주지 않을 경우는 권리자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등기를 가져오라고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승소한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이번에 거꾸로 매매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권리자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가요. 돈 주고 등기 안 가져갈 경우는 반대로 의무자가 등기를 가져가서 청구할 수 있겠네요. 등기 인수의 청구소를 제기합니다. 내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건 가져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요. 그럼 소송에서 질 일이 있을까? 이거 가져가랬는데 이기겠죠. 그럼 승소한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요. 둘 다 어떤 등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신청하는 것이고, 권리자가 자기 등기하는 것이고, 이건 의무자 넘겨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지금 이 사례에서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승소한 의무자 둘 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등기 원인이 뭘까? 등기 원인이 판결이 원인일까, 매매가 원인일까? 하나 둘 셋. 판매는 뭐, 판매는 하나만 대답해지. 판결 매매 그러니까 판결하려고 하다 옆에서 매매 그냥 판매 그러고 있어요. 판결 매매, 이 매매죠. 을에게 등기할 건 언제 발생해? 뭐 때문에 발생했느냐요? 매매 효과이지 판결 효과는 아니잖아요. 판결을 왜 받았어요? 같이 갈 등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면 이행하지 않으니까 혼자라도 갈라고 받은 판결, 이 판결 이행 판결이에요. 그 원인은 뭐다? 매매가 원인인 거지 판결이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이행 판결의 원인은 뭐라고요? 매매죠. 그 매매가 원인일 경우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뀌어요, 안 해도 주인 바뀌어요? 해야 주인 바뀌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울 당시에, 지난주에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가 없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다? 매매면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원인이 매매일 경우는 그 원인 일자는 언제가 될까? 원인 일자 갖다 붙이면 될까요? 원인이 매매는 매매, 기약일을 적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 원인이 매매니까. 이해갔어요? 그럼 지금의 경우 이행 판결을 통해서 승소한 권리자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의무자도 가능한데, 그럼 승소한 권리자의 반대말은, 승소의 반대말은 해소한 등기 의무자. 얘가 등기 안 해줘서 소송까지 왔지요? 진이가 등기해주겠다,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요. 해줄 마음이 있으면 진작 해주지. 그래서 해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행 판결은 누구만 하실 것? 승소한 자만 하기 때문에 승소한 권리자하고 승소한 의무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요 사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 매도인이 등기 안 넘겨주더라, 가져와라 소송 제기할 수 있고, 제가 안 가져오면 가져가라 제기할 수 있다. 요 개념 가지고 이해하고 들어오셔야지 답이 떨어져요. 이 경우에 그럼 등기 청구권의 경우 몇 년 내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냐? 기간 10년을 줍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10년 내 등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10년이 경고한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하러 왔습니다. 요 등기 실행해 줄 것이냐 각하할 것이냐요? 실행해 준다, 각하한다. 하나 둘 셋. 네, 실행해 줍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시험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행 판결 설명인데 하나 더 보자고요. 그럼 이행 판결의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 날짜는 언제 적어야 돼요? 계약일을 적어야 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판결문상에 지금처럼 매매라고 나와 있고 계약일 나와 있으면 그대로 적어주면 될 문제인데, 문제 판결문상에 이행 판결이지만 원인도 안 나와 있고 날짜도 안 나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물어본 것이 문제예요. 기출 문제에선 원인이 안 나와 있을 때는 판결문상에 이때는 확정 판결로 기재하게 돼 있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적고 등기하는 것이 여기에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이행 판결을 기억한 날짜가 없는 경우 어떤 날짜 적으라고요? 판결 선고일자인데 과거의 기출문제가 판결문상에 원인일자 나와있지 않은 경우는 판결 송달일을 원인일자로 기재해야 된다. 송달일자가 아니라 선고일자예요. 요게 주의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게 이행 판결이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사례를 이해하시길 바라고. 형성 판결은 딱 하나가 있는데 이 공용물 분할 판결이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5번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땅에 A, B 둘이서 공동 소유인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인 B가 A에게 우리 공용물 그만 분할합시다라고 분할 청구가 들어갑니다. 분할 청구 들어오게 되면 A 입장에서는 분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분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 형성권이니까 거부가 안 돼요. 근데 얘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하지 말자고. 그럼 B의 입장은 분할을 하자. A 분할하지 말자 버티고 있다 보니까 협의가 성립하지 않겠네요. 협의가 성립 안 하다 보니까 분할 청구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B가 원고가 될 것이고 상대방 A는 피고가 되겠죠. 원고는 분할을 하자, 피고 분할하지 말자 버티고 있는데 판결에 나오기를 5번을 둘로 쪼개서 5와 5L로 나눈 다음에 5번은 A가 갖고 5L은 B가 가지고 판결에 나와버렸습니다. 분할된 효과는 등기해야 분할한 효과가 발생이 돼요? 판결받으면 효과 발생해요? 판결받으면 효과 발생하겠죠? 형성 판결이니까. 이럴 경우 승소한 자 B는 자기 땅이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A는 비록 졌지만 패소한 피고 입장이지만 자기 땅이 있나요? 그럼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형성 판결은 승소한 자이건 패소한 자이건 소유권이 각각 인정되므로 등기 신청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19의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건 여기서만 나오지 다른 데 안 나오니까 요거 하나 떼놓고 넘어가시고, 요건 앞으로는 두세 번 더 나옵니다. 이행 판결은. 책 들어가시니까 먼저 251페이지에서 이행 판결을 원칙이다. 단순한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단독 신청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단서 조항에 공유물 분할 판결과 사행위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 확정이 된 때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단독으로 물권의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 규정 형성 판결은 하나가 단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판결 확정 판결임을 요한다 나와 있고,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는 단독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단독은 어디까지만 가능해요? 칠판에서 판결하고 조소까지만. 그럼 공정에서 단독 신청하지 안 되고 가집행 선고도 안 됩니다. 뒤에 따라 나올 거예요. 좀 기다리시고. 네 번째 기간은 몇 년 등기하셔야 된다고 떠들었어요. 금방 10년 나는 게 원칙이더라. 그럼 10년의 경과한 판결문에 들어온 경우에 등기를 실행하느냐 각하느냐. 실행해 주지 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은 해서 화해조서, 일락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등도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할 수 있다. 주로 조서까지도 인정을 해주는데, 두 번째, 공중인작성의 공정증서는 단독신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떠드는 거 묶어놓은 거 첫 줄이에요. 단독신청 뭐하고 뭐만 가능하고? 판결하고 조서만 가능하되 공정증서나 맨 꼭대기 가집행 선고는 단독신청할 수가 없다 묶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 밑에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에서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이행판결이에요. 4번까지 이행판결이, 5번이 형성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의 경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가능해요. 그래서 기업권의 승소 판결을 얻은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할 수 없다 보니까 니은번에 승소한 원고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패소한 피고는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원고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승소한 원고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없다요. 지금에게 누구만 가능하더라? 승소 한자만 가능하고, 이번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승소한 원고에 상속인 나와있죠.
원고가 승소하고서 사망했답니다. 포괄 승계받은 상속위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어야 할 것이고, 4번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아까 등기할 수 없는 거 한번 읽었으니까 생략하고요. 5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의 피고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이 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 당사자는 원고 피고에 관계없이 승소한 권리자이든 패소한 권리자이든 각각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른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한 자와 패소한 자 둘 다 가능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등기 원인과 연후를 나와 있는데 원인 연후를의 요건 이행 판결일 경우에요. 칠판에서 이행 판결 원인이 뭐라고요? 요기 사례는 매매죠. 다른 말로 법률행위고 날짜는 매매 기획일 적어라. 판결문상 날짜가 안 나와 있고 원인도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원인 뭘로 적으시고 확정 판결로 날짜는 판결 선고일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그거예요. 명시된 경우 보니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나와 있으면 그 날짜 기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원인은 뭐라고 나와요? 가로 안에 법률행위, 출판은 매매로 나와 있고 법률행위 일자는 매매 기약 일자가 되겠죠. 하지만 판결문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인을 뭘로 기재하고 확정 판결로 적게 되어 있고 날짜는 판결 선고일을 적는다까지 새겨놓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행 판결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얘를 잘 내요. 문제는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승소한 자 패소한 자 둘 다 가능하다. 이거밖에 낼 게 없으니까 낼 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두 번 더 나오니까 반드시 사례 이해하시고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첨부 정보는 생략하고요. 넘어가서 네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이라도 생략할게요. 아까 봤으니까 255페이지 제3자의 등기 신청 보도록 하죠. 제3자 등기에서는 먼저 포괄 승계 등기인데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이제 상속 등기랑 비교해 보자고요.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포괄 승계 등기를 다른 말로 상속 인등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구별하게 되면 요 집에 대해서 갑과 갑의 아들 A가 있다가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 집을 누가 취득해요? A가 취득하죠? 그럼 등기해야 취득해요? 안 해도 취득하네요. 그럼 이게 아들 상속인이 물려받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상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등기 신청은 단독 공동? 단독이 되겠죠? 아, 그래도 많이 성장했어요. 옛날에는. 자, 많이 성장했고. 그럼 단독 신청할 등기이며,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 사망, 즉 상속이 되겠죠. 뭐 이건 쉬운 사례고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은 이제 이건 앞으로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한데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월 30일 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의무자 갑 권리자 을 둘 중에 한 명이 15일 날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 효과가 그대로 살아있느냐 소멸하느냐요. 매매계약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갑이 사망하게 되면 논점 이해가 더 큰 거예요.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의 권리 의무가 전부 다 갑의 상속인 A에게 승계가 됩니다. 갑의 권리는 어떤 게 있었고 대금 받을 권리, 의문 등기 넘길 의무가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금 누가 받아야 되고 이제는 상속인이 받을 것이고 등기도 상속인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줄 경우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바로 가는 얘기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제 차이점은 사망한 날짜 며칠인가요? 15일 이제 요 날짜 기준으로 사망 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이때는 매매가 빠르죠. 이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뭐가 빠르니까? 매매가 빠르니까. 그럴 경우 지금 요 사례 등기 원인이 뭘까? 그러면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되겠죠. 그 매매가 원인일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이죠. 원칙 누구랑 누구랑 가야 돼요? 갑하고 원칙은 갑하고 을하고 할 등기에는 갑이 사망했으니까 A하고 을이 같이 가는 거예요. A의 입장은 누구다?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 등기 이 뜻이에요. 그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매도인이 사망하든 매수인 사망하든 사망하는데 상속인이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매도인 사망했나요? 그 매수인 사망하게 되면 이제 상속인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바로 등기하면 되니까. 죽은 자 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바로 누가 가든 간에 상속인만 튀어나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끊었고요. 그 다음 이 경우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등기부상은 누가 나와요? 상속인, 피상속인? 등기부상은 피상속인 나오겠죠? 신청서의 경우는 신청정보는 상속인 나오겠네요. 서로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는 각하가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등기 실행해줘요. 그래서 아마 다음 이번 1월날 배울 때 등기기록의 의무자하고 신청정보 의무자 다르면 등기 실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만 포괄 승계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다 보니까 여기 실행해주는 예외규정입니다. 논점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더라. 등기 누가 하실 것? 그자의 상속인이 가더라. 기억하시고 상속등기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넘기는 거예요. 지금은 매매 후 사망이지만 1월을 배울 때 뭐가 나오느냐? 매매 대신에 유증하고 사망했단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유증하고 사망했더라. 그럼 사망이 빨라요? 유증이 빨라요? 유증이 빠른 경우 상속등기 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또 다음 이번 일을 또 배울게. 가등기 후 사망하게 되면 가등기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가등기가 빠른 경우도 상속등기할 필요는 없이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응용해 써먹기 때문에 이건 자체로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이거 가지고 세 번 써먹어요. 나중에 응용해 써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사례를 좀 숙지하시길 바라고 원인은 매매지 사망이 아닙니다. 교재에서 읽어보니까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즉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의무자 대해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밑에 신청인 보니까 단독 공동? 공동이죠. 그래서 의무자의 상속인과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거나 의무자 상속인이라는 얘기는 매도인이 사망한 케이스예요. 매도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제 상속인과 매수인 권리자가 둘이 간다거나 반대로 권리자의 상속인과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죽든 죽은 자 상속인만 튀어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 허용이라는 말 나오는데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등기 절차 없이 넘기지 마시고 아직 맞아 봐야죠.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요. 뭐가 빠르기 때문에? 매매가 빠르기 때문에 이 경우 각하서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등기부상 의무자 신청정보상 의무자가 다르면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는 실행을 해주다 보니까 맨 밑에 신청을 각하하지는 않는다. 그게 특례 규정이에요. 다음 주 또 배울 내용이니까 지금 제목 정도만 잘 이해하시고 사례를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첨부정보 생략하고 대위 신청 나왔는데 대위 신청이란 것은 채권자가 대위하는 걸 채권 대위 신청이라고 쓰게 됩니다. 대위 신청 밑에 다른 거 볼 필요는 없고 이번에 채권자 대위권 찾으셨어요? 이제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오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얘기는 채무자 등기할 게 있는데 채무자 등기 안 하게 되면 채권자가 대신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부릅니다. 따져보자고요. 여기는 그림부터 본 다음에 말을 풀고 들어갈게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 을이 등기 권리자가 있는데 대금을 다 지불했어요. 그럼 을이 할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죠. 요걸 안 하고 있더라요. 돈까지 다 지불한 상태에서 왜 안 하는가 따져봤더니만 을에게는 채권자 병이라는 자가 떡하니 지키고 서 있다가 너 집만 사와봐라요. 가하면 경매를 통해서 채권 회수할 게 두려워서 지금 미등기 전매로 팔아먹으려고 지금 등기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정을 병이 알았다고 하정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홀라당 팔아버리면 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랄 등기 있죠. 권리자 등기 어떤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요 등기를 채권자 병이 을을 대신하는 걸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의뢰 입장은 갑하고 따지니까 등기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반대로 병하고 따지니까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니까 채무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대위하게 되면 얘는 다른 말로 피대위자. 그러니까 시험지문상 나올 때는 등기 권리자, 채무자, 피대위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위한 사람이 누구예요? 채권자. 대위 당한 사람은 피대위자, 채무자가 되니까 피대위자하고 피자가 붙으면 보호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있죠.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사고 나면은 피보험자가 움직여요? 보험자가 움직여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가입했어요? 뭐 나머지 대포차예요? 보험 가입했죠? 보험 가입한 여러분이 만약에 전봇대를 꽝 들이받았다. 그럼 여러분은 보험자 입장, 피보험자 입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 처리 누가 해줘요? 걔가 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보호받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사람, 능동적인 입장이 보험자하고 피자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지금 등기 신청한 사람 누가 신청했어요? 움직인 사람은 채권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얘가 피대위자라고 말씀드려서 대위 당한 사람이니까 이해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에 그대로 따라 붙이면 돼요.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그대로 붙이면 돼. 신청은 채권자가 있으면 신청은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 신청하실 것. 집을 산 사람은 그냥 이걸로 가자고. 채무자가 샀죠? 예. 채무자 등기 집을 샀을 때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신청은 누가 있고? 채권자. 실행은 채무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하기 위해서 가실 요건이 있는데, 요건의 첫 번째 경우는 일단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려면은 채무자에게 등기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존재할 것. 여기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야 등기 대위 신청하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죠? 네. 두 번째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해주게 되면 채무자, 대위 당하는 자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이익일까 피해일까?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현재는 우리끼리 내면 하나, 둘, 셋. 이익, 불이익. 아니, 들리기를 어떻게 들리세요? 자, 이익, 불이익. 이익이지, 불이익은 아니란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이익이지? 가만히 보자고요. 지금 어떤 등기를 대위 신청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만 대위 신청해주게 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입장이니까 피해볼 게 없는 거 아니야, 아직. 얘가 가압류했단 말 나왔어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직 피해보는 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가압류만 피해가 될까요? 채무자에게? 어떤 피해가 돼요? 천만을 말씀. 열받는 거는 채권자 열받는 거지 채무자 열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받을 돈 못 받아 열받는 건 누구예요, 지금? 채권자. 돈만 갚으면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가압류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거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얘한테 피해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돈 갚아라요. 돈만 갚으면 그런 문제 발생할 거 아니잖아요. 원인 누가 제공했어요 지금? 얘가 제공했으니까 얘한테 가압류라도 경매하든 피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자기 권리 찾는 거니까. 얘한테 피해가 되는 것은 돈을 안 갚는다고 채권자가 을 끌어다가 산에 끌고 가 땅에 파묻은 다음에 숟가락으로 때리면 너도 갚을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건 지금 소유권만 취득하게 해주는 것뿐이니까 피해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을 누가 취득해요 지금? 채무자니까 피해가 아닌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세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할 당시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채권은 어떤 채권을 의미하느냐? 채권은 옛날에 강의할 때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강의할 때, 1월달 강의할 때 줄여서 기억 안 나죠? 이순재라고 그랬었는데 뭐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채권은 다 가능하니까 불문합니다 라고서 했었는데 그때 여기다 썼었는데 기억나세요? 안 나면 지금 보자고. 채권은 어떤 채권은 다 가능해요. 어떤 채권자 대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이익만 되니까 피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따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지금 의뢰 채권자가 누가 있어요? 병이 있죠? 네, 병이 있고 채권자가 이거 다시 병의 채권자가 정의란 채권자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을이 볼 때 자기 채권자의 또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의 다시 채권자가 또 다시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도 가능하다 판례 입장이에요. 왜 어떤 채권자 대위 신청하더라도 대위에 대위하더라도 얘는 도움이 되지 피해 되는 게 아니니까 다 가능하다 판례 입장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경우는 지금 채무죄 갈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요 등기랑 채권자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가압하려고 마음먹은 게 있더라. 그럼 채권자 갈등기 이전 등기랑 채무자 갈등기 이전 등기랑 채권자 갈등기 가압류 등기를 같이 동시 신청을 해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동시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허용해준다가 대부분 예규상 표현인데 이거 별개 등기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전 등기 끝나니까 돈을 갚았대요. 그럼 가압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가압류랑 이전 등기 별개 등기 하나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청하든 같이 신청하든 이거는 신청이 마음인 거지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의 경우 여기까지 요건이고 줄은 쳐드릴게요. 집산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은 등기 끝난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하진 않아요. 안 만들어요. 등기 끝나고 나오는 게 옛날 말로 등기필증인데 등기필증은 집을 산 권리자가 직접 신청한 때만 주게 돼 있어요. 집은 누가 샀고 채무자가 샀고 신청은 채권자가 했죠. 이때 등기필 정보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등기 끝났다고서 등기 완료 통지서만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 알려주고 끝나는 거지 등기필증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옛날에 2012년까지는 채권자 대신 신청하면 이 등기필증을 채권자에게 줬어요. 근데 써먹지 못하고 줄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안 준다고 또 개정을 시켜버려가지고서 이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에 얘한테 주게 되면 집은 누가 사고 채무자가 주인이고 남의 필증 갖고 해서 뭐 할 거예요 이거. 써먹지 못하니 줄 필요 없다 해서 이제 막아버리고 안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위권인데 책 들어가도 줄 쳐놓고 넘어가 아니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봐야지. 그럼 지금의 경우에 요 사례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했네요. 요 사례에서 대위 신청하게 되면 여기서는 등기 신청이 공동일까 단독일까? 하나 둘 셋. 1초만 쉬었다 대답하지. 여기 급해 성질이. 자 공동 단독. 이거 공동이에요. 아니 저건 또 왜 공동이지? 얘 보지 말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이건 공동 단독. 공동 신청할 등기를 대신하는 경우 공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일로 들어와서 갑과 A가 자 아버지 아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토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동산 갑봅니다. 이 부잣집에 외아들이 하나 살고 있대요. 둘이 잘 키워요 못 키워요 이거? 예? 부잣집에 외아들 잘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잘 키웠죠? 아, 뚜들게 패고 살아요 둘이서? 그건 아닐 테니까 잘 키웠습니다. 너무 잘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이 남의 빚만 지고 살아요. 그래서 A라는 자의 채권자가 B가 있습니다. 근데 A, 이 채권자 B가 돈 받으려고 A 재산 뒤져보니까 A는 아무것도 없대요. 딱 있는 게 마늘이 두쪽 딱 있대요.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없죠. 뒤져봤더니 아버지 재산이 굉장히 많대. 부동산이. 근데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신대요. 그러면 채권자가 바라고 있는 게 있겠죠. 꿈을 꾸면서 제발 세상을 뜨기를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별도 그냥 별에 팔각별을 그리는 거예요. 예? 뭐 처음 봤어요? 이렇게? 팔각별. 자, 제 별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팔각별이고 다 별은 이렇게 그리지 않나? 별은? 이건 칠각별. 제가 영어를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도형 시간 배울 때는 앉아가지고 이것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별만 그렸죠. 저는 하늘에 별을 연구한 게 아니라 이별을 연구를 해가지고서 제가 십삼각별까지 그린 적이 있어요.
계속 그려서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상 안 되겠더라. 13각까지 그리는데 나머지 안 되더라고요. 또 눈이 여기가 있다. 다 지워버리고 진짜. 자, 어쨌든 간에 꿈을 꾸면서 돌아가시길 바라다 보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인 A가 할 등기 있죠. 상속 등기. 요거는 단독 공동. 단독 신청할 등기를 얘가 권리자 입장이잖아요. 안 할 땐 얘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독은 단독 공동. 단독이면은 요건 단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입장 무조건 단독 공동이 정해진 게 아니라 채무자가 할 등기가 어떤 거냐고 따라가는 거예요. 채무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를 대위할 때는 단독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자 공동으로 할 때는 공동으로 가는 것이지 채권자 마음대로 단독 공동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책 따라서 보자고요. 대위 신청할 당시에는 의의에서 두 번째 줄에 중요한 말이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신청은 누구 이름이고 채권자 이름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란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페이지 256 제일 밑에 거기가 아니라 그 밑에 찾았어요? 줄 쳐놨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배웠으면 오른쪽 내용 보니까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채권은 어떤 채권을 의미하더라? 불문한다. 그건 따로 볼 건 없고요. 내려와서 채권자의 유리한 등기 이어야 한다. 즉 이익되는 것만 대위할 수 있고 불이익되는 건 대위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채무자 앞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것과 채권자 자신 앞으로 등기 신청하는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채권자 채무자를 대위 신청할 때 채무자 등기랑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 실행은 해줘야 한다. 이게 대법원 얘기고요. 채권자의 채권자 또다시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비읍번 시읍번 안 봐도 돼요. 비읍번은 다음에 볼게요. 유역집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간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공동 할 등기를 따라가야죠. 채무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할 게 있더라 단독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제3자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있더라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단독 공동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정보 생략하고 등기 완료 통지란 말 나오는데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표 정보 누구 주라고 나왔어요? 등기표 정보 작성하지 않는다. 대신 등기 완료 통지서만 날라가는데 여러분 책에는 누구만 준다고 나와 있느냐? 채무자만 준다고 나와 있죠? 써놓아요. 채무자 둘 다 받아요. 옆에다 플러스 채권에 써놓으시라고. 둘 다 주니까. 오케이 둘 다 주는 겁니다. 채무자만 주는 게 아니라 요건 일요일 또 배워요. 자,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는 등기별 정보 안 나오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뭐가 나가더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각각 날아가니까 다음 또 배웁니다. 지금 배운 총론 파트는 다음 주에 이제 일요일 날 배울 때 다 몰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다음 일요일 날 수업 나갈 때 써먹어야 돼요. 그럼 아 이게 이거 나오면 치고 나가면 좋은데 오늘 배운 상 날려버리게 되면 다음 주 나갈 때 머리 쥐만 두 마리 뛰어다녀요. 머리 쥐나니까 오늘 배운 복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대위 신청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넘어가서 등기 신청 방법이란 말 나오는데 방법의 경우는 잠깐 쉬셨다가 다시 또 가도록 할게요.